이 과정이 경제 부유산의 첫번째입니다. 이어 한국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열심히 소사하고 계시는 이구대표 대구광역시장님, 이철구 경북도지사님, 이렇게 대구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계자 여러분들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용태 대구시당위원장, 이민자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 내년도 예산 심사를 책임져 주실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김정재 예결위원님, 임명헌 예결위원님, 김영식 예결위원님, 양금희 예결위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의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하여 대구시 군위군으로 출범하는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군위군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입 사례입니다. 대구 경북시 통합신공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형제의 지역이 되어 함께 지역발전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지역발전의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발전의 역사적인 터닝포인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열려 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함께 협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게는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말씀대로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50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욱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특히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복선 전철공사, 대구권 광역철도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 외에도 대구 시민의 삶의 질과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첨단 국가 산업단지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전국 최다 선정 등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며 지방 교육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이뤄낸 지방 발전의 성과를 더욱 뒷받침하고 지역 발전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선도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이 곧 국민의힘의 발전이고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평안이 국민의힘의 소망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최우선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원석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구 경북 예산을 잘 챙겨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철우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시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바이기도 하지만 두 분 시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7월 1일자로 경북 군위가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회복의 온풍이
지방경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대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을 잘 챙기고 대구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드리기 위해서 중앙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어젠다를 이끌어내고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도 활발히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당 정책에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챙겨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과 도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현안을 잘 정치하고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당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지금 대구와 경북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의 탁월한 추진력, 통찰력 덕분에 사실은 군이 편입 과정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고 또 동합신고항법도 통과돼서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위원장 이제 뭐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 나라 발전을 바랄 것도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도의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힘을 보탤 때는 제대로 보태고 또 말할 때는 말하지만 예산 확보에도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두 분 뭐 시장님, 도의사님에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봐도 뭐 햇병아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된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과 철학도 있고 해나갑니다. 부족한 점은 불러서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이러면 부족한데 이러면 힘을 모아서 해달라 라고 조언도 하고 방향을 잘 모르면 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 꼭 그렇게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싹 다 바꿔라 이런 말 하면은 열심히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힘 빠집니다. 통합신공항 이번에 각자 역할 분담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운이 통과하시기 위해서 얼굴 붉히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걱정할 것만 아니라 시장 제발 대구 국회의원 싹 다 바꿔야 하지 마이소. 그럼 뭐 모자란 불러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힘이 나지.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직 임기가 3주 남아있는 경북 도당위원장 임의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아주신 우리 윤재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우리 출신이신 송원석 예결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이신 대구지역 양금위원님과 임병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대출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지난 4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구 경북의 향후 100년 대계를 위한 키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당 지도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의 환상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도당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관련 SOC 사업금 챙겨야 할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원내대표가 우리 대구 출신이시고 국회 예결위 간사가 경북 출신입니다. 이제 희망을 걸어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북 지역 곳곳에 산적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원석 간사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듯 하니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과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대구 경북은 우리가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오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왔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력과 인력의 집합체였다고 있습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존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지역이기도 하고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최근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 산업화와 경제화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다소 과거의 영광에 뭐 다소 못 미치는 반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면서 가장 많은 지지를 해줌으로써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이철우 지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적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열정이라든지 뭐 추진력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정치 무대와 또 지방에서도 그 굉장히 탄탄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의 현재보다 앞날이 훨씬 기대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뭐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우리가 견인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되고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 또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오늘 직접 오셨으니까 윤재욱 대표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분기에 대구시의 경제 성장률은 3.8%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보다 한 4배가량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대구시를 지원해주고 또 대구시를 모든 정책을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아마 사상 최초로 이미 짜여진 예산을 다시 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산 다이어트 지시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예산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는 이미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 흑자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예산 다이어트 정책, 재정 건전화 정책을 금년부터 이미 우리는 하고 있다. 그만큼 금년도의 예산 확보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박대출 우리 정책위원장님은
저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적보다 사적인 인연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의 예산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판 의원님 내년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당위원장 하시면서 대구시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신청사 문제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당위원장님에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위원장님을 내년에 꼭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재욱 개편이 개편이 되시고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또 여러분들 특히 예견이 있는데 예산정책위원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의가 대구로 들어간 이유는 신공항 잘 만들려고 들어갔고 군의가 대구로 들어가니까 대구가 광역시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1등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북이 쪼그라들었느냐? 경북은 늘 1등입니다. 그 정도 뛰어가지고 아직도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1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한 뿌리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군의가 대구에 있으나 경북에 있으나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목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에 신공항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도 넣어주고 특히 LH가 공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 의원님들이 기금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 다이어트 한다니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원래 만만한 집안은 종갓집이거든요. 그 예산부터 잘라도 덜 달라드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 75년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발전이 늦은 데가 우리 경북지역. 아직도 오지고 고속도로 안 들어오고 철도 안 들어온 지역도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만드는 데 1등 공신인데 그러면은 또 참아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예산 다이어트는 딴 데서 하고 여기서 안 나오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본고장 정갓집이 잘 돼야지 다른 집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고 또 총선도 정갓집에서 소리가 나가야 되지 정갓집부터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은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기본 바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애써 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안을 몇 가지 내놨는데 제가 도시사에 보니까 중앙대 지방 이 권력이 선거만 해놨지 옛날 관선제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발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게 뭐냐 법제처하고 시도지사 협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올 가을에 멍땅 법안을 올려야 되니까 그 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방이 발전할 수 있고 지방이 균형 발전한 데 이유는 똑같은 잣대로 중앙에서 갖다 대었기 때문에 지방이 어렵고 수도권만 비대해져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대학이 등등 되어 있는데 외국인 대학생을 받고 노동력을 받는 시도시자한테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중앙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비자 이런 법안을 이 비자위원회를 통해서 내놨는데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고 그 외에 오늘 또 제안을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만 법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지방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 했으면 좋은지 예산도 감나라 대출하라 그런 예산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 계정을 주어서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배분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EC이
2025년에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이제 시작절에 들어가 있고 인천과 부산 경쟁당 상대인데 인천은 이번에 이민천도 들어갔고 부산은 엑스포도 유치하고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경주로 갈 수 있도록 다음 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얘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